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델리코입니다. 자, 오늘 점검을 할 시스템은, 뭐라고 하셨냐면, 렉 걸리고 느려짐, CPU 오버히팅 에러 나고, 블루 스크린 뜨고, 전반적으로 CPU 온도 쪽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켜보기는 했어요. 켜봤는데, 증상이 되게 좀 특이하네요. 일단 화면이 안 떠요. 뭐 고객분은 전혀 화면이 안 뜬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근데 이지리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LED 불 들어오고 진행하는 거 봐서는 정상적으로 떠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뜨진 않아요. 근데 또 럼룩은 먹어요. 제가 그래픽카드는 바꿔봤는데 동일 증상이 없고, 마더보드 배터리도 바꿔봤는데 뭐 똑같은 증상이 없고, 근데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조립 불량이에요. 일단 조립이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팬 안 돌아가잖아요. 얘도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픽카드를 탈거를 해서 마더보드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뭔 소리가 나냐? 뭔가 소리 난다? 뭔 소리야 이거? 보면 여기 나사가 들어있네 또. 그래픽카드 안에 나사가 들어있었어요. 아마 라디에이터 어디 뭐 방열판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사가 들어있고, 보면 메인보드도 상당히 휘청휘청해요. 일단 메인보드를 지지하고 있는 나사가 하나, 둘, 이쪽에 세 개만 있고, 여기에도 없어요. 나사가 여기 밑에도 두 개가 다 없고, 그러니까 조립을 좀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게 RGB 연결선이거든요. 이 RGB 연결선이 CPU 쪽으로 좀 내려와 있죠. 그리고 왼쪽 이쪽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CPU하고 이 헤더하고 사이에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도 못 잡고 선이 안 빠집니다. 지금 요 안에 지금 물려 있어요. 지금 이러니까 CPU 온도도 못 잡고 당연히 CPU 오버히팅 뜨죠. 일단 얘 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면이 안 뜬다 안내는 해드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쟤부터 떼서 화면이 뭘 떠야 뭐 작동을 해보든지 하죠. 자, 배선이 물려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빼면, 아, 물려 있네. 어머, 선물. 아, 이건 또. 야, 아, 어쩐지 이 라디에이터 호스에 서멀이 좀 묻어 있길래 좀 많이 바르셨나 했는데, 이거 너무 심하네. 이건 장난 아닌데. 그리고 배선이 여기 씹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씹혀 있었어요. 씹혀는 못 빼겠다. 이게 서멀 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배선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일단 임시로 워터블러 펌프 다시 붙여놨고요. 한번 켜봐야겠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 그래도 안 올라오네요. 화면이 안 떠. 자, CPU를 한번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밑에 쪽은 많이 묻었네요. 일단 좀 CPU를 좀 닦고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양은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자, 일단 CPU는 최대한 깨끗하게 닦았고요. 일단 소켓, 아, 소켓이 또 문제네. 마지막으로 제가 안 해본 게 있네요. 보니까 기존의 MSI 메인보드에서 M.2를 안 빼봤어요. 지금 M.2를 한번 빼봤습니다. 기가바이트 거네요. 기가바이트 1테라 제품이고, 요거 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딱 생각해보니까 M.2를 안 빼봤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올라온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M.2를 빼니까 올라오네요. 근데 화면이 뜰 것 같은데 안 떴어. 아, 찜찜했는데. M.2였어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네, 본격적인 테스트는 또 이제 시작입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소켓으로 꽂았고요. 일단 테스트라서 짝 얹어만 놓겠습니다. 그리고 CPU가 F모델이라 또 그래픽카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켜보죠.
아, 처음 등산하고 똑같네요. M.2가 불량이에요. 화면 안 올라오고요. 그 대신에 키보드는 먹어요. 넘도 먹죠. 화면은 안 올라오고. M.2 불량 중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혹시나 찜찜해서 한번 해보길 잘했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 테스트용 M.2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뭐 바로 게임 끝.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올라오네요. 그죠? 윈도우로 바로 뜨네. 저희가 윈도우가 좀 깔려있는 테스트용 SSD라서 바로 윈도우 진입합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윈도우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다시 이제 고객분 케이스에 넣고 이제 순행 온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문제는 M.2 SSD 문제였다. 그리고 기존 조립 상태가 조금 엉망이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재조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메인보드도 튼튼하게 스탠드오프 잘 설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